최대 4% 이자에 36만 원 추가 지급까지. 290만 명의 청년들이 몰렸던 청년희망 적금입니다. 하지만 올해 청년희망 적금보다 더 화제가 될 만한 금융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대 1억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로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청년 도약 계좌. 출시할 때 빨리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품인지 청년희망 적금과는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인데요. 청년희망 적금과 분명한 차이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희망 적금은 연금여가 3,600만 원이 넘으면 가입이 불가했지만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소득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소득에 따른 지원 금액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 30만 원 납입 시 지원금 40만 원 지급,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50만 원 납입 시 지원금 20만 원 지급,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60만 원 납입 시 지원금으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연소득 4,800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월 70만 원 납입 시 지원금은 없지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금리의 차이입니다. 청년희망 적금은 연마다 금리가 2% 증가해 24개월 만기 납입 시 총 4%,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합하면 총 6%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 도약 계좌는 이율이 3.5% 복리입니다. 연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이신 분들 또한 지원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월복리 이자율에 세금 우대까지 합하면 10년 후 약 1억 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이자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5,750만 원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운용 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요.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희망 적금과 달리 말 그대로 계좌입니다. 따라서 적금이라는 한정적인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투자 성향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물론 예금형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고르셨을 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 계좌에서 우려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예산 문제죠. 청년희망 적금의 가입자 수 무려 290만 명. 이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들만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정책은 연소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입 대상 수에 따른 조기 마감이 우려됩니다. 또한 만기가 10년으로 긴 편에 속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장기 실직, 질병, 재해 등의 조건을 제외한 기간 내 해약 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여건이나 소비 계획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년희망 적금의 경우 타청년 대상 상품과 병행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 도약 계좌는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금융공약에 나온 내용으로 아직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으로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준비해봤는데요. 기존 청년희망 적금 가입자들 또한 희망자에 한해 청년 도약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